수상레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할인율이 정상가의 10%에서 한 2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범빠예요. 여기는 청평에 위치한 아루바 수상레저인데요. 제가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서핑을 담당하면서 타로하고 같이 일하기로 한 곳이에요. 오늘은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개인 훈련하고, 뭐 4월은 거의 빠지에서는 노가다의 시즌이에요. 1층 정리만 어느 정도 끝내놓은 상태고, 항상 빠지에서 그냥 좀 뚝딱거리는 소리로 하루 종일 지내고 있죠. 바닥 색깔이 좀 희한하죠? 저의 서핑 메이트 타로. 아침부터 선글라스 끼고 있는다더니 깜빡했어. 시계 안 깨가지고. 이거 아마 좀 언제 하십니까? 정리 좀 하고 이제 한번 타고 들어와서 빠지 소개 좀 잠깐 해드릴게요.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투리온 RI237이고 현재 주력배인데 시즌 내내 주력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 한 대 더 구형 나틱이지만 그래도 피트수는 큰 G25. 이제 준비하고 저희 훈련하러 나갈 거예요. 이제 아침 훈련을 하고 왔는데요. 수온은 한 12도, 13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, 오늘은 아침에 유난히 좀 추웠던 것 같아요. 10도 미만이어서 햇살은 있었는데 외부 기온이 좀 낮다 보니까 물속에서가 좀 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일과는 뭐 오늘도 여전히 작업이죠. 지금 몇 년 동안 빠지 공터에 쌓여있던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저 구석에서 굴삭기 한 대 와갖고 쓰레기 치우고 있는데 10명이 붙어서 하루 치워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소편하게 장비를 불렀어요. 역시 돈이 최고인 것 같아.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. 서핑도 지갑으로 타는 거고 인생이 돈이죠. 폐기물차 불러서 지금 다 반출 작업하고 있어요. 거의 다 뺐네요. 한 두 차 정도만 더 빼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빠지는 작업이 끝나지가 않아요. 그냥 뭔가 계속 손을 대야 돼. 지금 2층도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좀 안 되나? 못생기게 나왔을 것 같은데. 오늘은 무슨 작업해? 선반 보드를 넣을 수 있는 거치대. 보드랙. 네, 보드랙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공간 하나를 우리 또 약간의 손님들을 위한 휴게 공간처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. 자, 여기 입구에 빠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. 아직도 공사 중이어서 좀 많이 지저분해요. 다들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2층에 이렇게 실내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. 폴딩도어로 해갖고 실내 공간 만들어 놓고 오픈하자마자 지붕 덮지 말라고 또 위에다가 작업을 해놨어요. 독사열 좀 차단시키려고. 그리고 여기 바닥 보시면은 이만큼 폴딩도어 공간을 확장을 할 거예요. 확장해갖고 실내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있고요. 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 진짜 깔끔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. 그럼 저도 이제 작업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한 5, 6개월을 안 타다가 타니까 매일매일 허벅지가 아파요. 얘는 서핑 파트 막내 정민이라고 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? 아, 정말? 아직 피부 하얀데? 막내들이 할 일이 많아요. 형들도 막내들 하는 일 많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빠질 분위기가 거의 군대하고 흡사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웬만한 잡일들이 막내한테서 많이 몰리게 돼요. 자, 이렇게 한 세트를 완성을 했어요. 일단 한 세트 설치해보고 더 만들지 말지는 그때 상황 봐서.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뭐 작은 정보라도 하나씩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얘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수상레저를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시즌 초에 쿠폰을 판매를 해요. 대부분의 빠지에서 쿠폰을 판매를 하죠. 시즌 초에 임대료, 보험료, 인건비, 뭐 깔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시즌 초에 운영 자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업장에서 쿠폰을 판매를 해요. 보통 할인율이 정상가의 10%에서 한 2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서핑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서핑이
한 컷에 보통 5만 원 정도 하는데 서핑 쿠폰을 판매를 하면은 뭐 100만 원에 원래는 이제 20컷을 탈 수 있는 건데 22컷을 준다거나 500만 원에 뭐 120컷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100만 원 정도에는 10% 그리고 뭐 500만 원 정도 이상 뭐 1000만 원 이상은 20%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데가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보통 할인율이 높아져요. 근데 그건 업장마다 운영 방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할인율이 얼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업장 방침이 뭐 쉐어가 가능한 업장도 있고 쉐어가 불가능한 업장 뭐 가족 한정 뭐 부부 한정 그렇게 한정을 하는 쿠폰들도 있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을 두는 곳이 있어요. 뭐 이번 시즌까지 아니면은 다음 시즌 뭐 5월이나 6월까지 그때까지 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데도 있으니까 쿠폰을 구매할 때 확실하게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동호회 같은 거를 가입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동호회 제휴 그런 업장들 동호회들한테 조금씩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. 보통 네이버 카페나 스마트폰 앱에 있는 그 소모임이라는 앱 그런데 검색해보면은 뭐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서핑 그런 동호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찾아보고서 가입해서 즐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새는 카카오 오픈톡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모여갖고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오늘 정보 전달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영상 찍을 때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